정통 한국어 어떻게 다를까요? 나중에, 나중에, 이따가, 이따가, 나중에, later, 이따가, later.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나중에는 later, 조금 뒤에 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따가는 later, 오늘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말해요. 나중에 전화할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언제 전화를 할까요? 오늘? 내일? 알 수가 없죠. 기다려봐야 해요. 그럼 이따가 전화할게는 오늘 안으로 전화가 오겠죠? 그럼 상황을 한번 볼까요? 통통씨,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보고 싶은데. 네, 있어요. 우리 만나요. 이따가, 나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 이따가 만나요. 오늘 만날 거예요. 그렇다면 미안해요. 오늘은 좀 바빠요. 만나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나중에 만나요. 언제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이해가 되셨나요? 통통이었습니다.